안녕하세요. 에이팅 켈러르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제가 10년 전쯤에 단편 영화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. 단편 영화 하나 찍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하나의 썰을 풀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10년 전에 제가 그 단편 영화 바코드라는 걸 촬영을 했어요. 촬영을 했는데 뭐 거기서도 열심히 연기했죠. 뭐 재밌게. 근데 10년 뒤에 드라마 촬영장에서 그 스텝을 만나게 된 거예요. 와, 대박이죠. 엄청 놀랐어요.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? 많이 직업을 많이 바꾸거든요, 사람들이. 근데 10년 동안 꾸준히 그 스태프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기 길을 열심히 했다는 게 거기서 답이 나왔죠. 와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10년 전 모습과 10년 후의 모습이 서로 많이 달랐을 텐데 뭔지 모르겠지만 저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. 아마 제 생각에는 목소리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워낙 유니크한 목소리라서 한번 들으면은 들어봤던 목소리인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마 그 스태프분도 저를 기억해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. 뭐 촬영에 대해서, 그리고 드라마에 대해서, 뭐 등등등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등등등등. 근데 중요한 건 연락처를 못 받았네요. 아, 연락처 받았어야 되는데. 뭐 그래도 그 스태프분께서 간간이 제 프로필을 많이 보고 있대요.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는 거겠죠. 한 번쯤은 연락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죠. 힘들지만 그래도 어쩝니까, 해내야죠.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.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파이팅! 자,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연습만이 살 길이다. 꼭 현장에서 보도록 하죠. 서로. 파이팅! 영상 이 정도로 마칠게요.